안녕하세요, 김혜리입니다. 네, 경북 성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오는 9월 3일까지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서요, 지역 내 세계단체 및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다사랑 행진곡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와 관련해 성주군 수어통역센터를 시작으로 결혼 이민 여성 출신인 남현주 강사가 직접 다문화가족의 고충을 알리고 다문화가정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수강생과 함께 얘기했는데요. 성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다문화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경북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.